합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지 3년째 되었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성과도 없고 아마 답답해 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서청대 독방에서 홀로 투쟁하시는 박 대통령의 그 투쟁에 동참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몇몇 정치적 사건들, 예를 들어서 2002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대한민국을 반민불결로 뒤덮었던 미선이 효선이 사건, 그 결과 이회창 총재는 낙선하고 노무현 좌빨정부 들어섰지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광우병으로 뒤집어 씌워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 시위,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두 번째 되던 해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탄 세월호 침몰, 그걸로 우리 대통령을 얼마나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했는지 여러분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서울역 광장 토론을 통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치밀하게 업무하고 계획한 거짓과 선동이었다. 더 나아가서 북괴 김씨 왕조 통일 전선부의 대남 공작 내지는 북괴 진행이 개입됐다는 사실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이 태극기 세력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틀 전 5월 16일이었습니다. 앞서 우리 홍문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58년 전 그날 5.16 혁명이 없었더라면, 박정희 소장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수준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혁명 당시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1인당 87달러였습니다. 버마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밥만 먹여주면 공장에 취직을 갖고 우리 누님들은 밥만 먹여주면 식모살이 떠났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16은 군사 쿠데타에 의한 정변이라는 그 형식 하나만을 갖고 5.16 쿠데타로 정의돼서 지난 58년 동안 변변한 기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에 드디어 우리 태극기 세력이 국립묘지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5.16 그날 새벽에 혁명군 제1지휘소가 설치되었던 물레동 육광구 사령부터, 지금은 물레공원이 됐죠, 거기 박정희 대통령 흉상을 찾아가고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을 찾아가면서 5.16 혁명을 우리 태극기 민초들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부활합니다. 5.16 혁명이 재평가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년 3월 10일 대통령을 쫓아낸 그 부당한 탄핵, 그 부당한 탄핵에 맞섰던 우리 태극기 민초들의 투쟁을 재평가하는 그 역사적인 작업을 바로 여러분 대한애국당이 해내고 계십니다. 광화문에 텐트를 쳤습니다. 3월 10일 이 탄핵은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부당한 탄핵이 이루어졌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공권력이 어떻게 우리 태극기 세력을 탄압했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애국당 여러분들의 충정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이 5.18입니다. 5.18은 5.16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성격이 4천명에 달하는 유공자들이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지금 5.18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를 비롯해서 대중예술이 5.18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 대중예술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5.18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5월 18일 아침 그 착한 전남대학생들이 김대중 석방을 외치면서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무장한 특수부의 계엄군이 내려와서 그것도 소주 잔뜩 마신 채 광주 전라도는 씨를 말린다는 욕을 하면서 무자비한 진압을 했다.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5.18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광주, 화순, 나주 17개 시군에 분산 배치됐던 44개의 경찰 무기고가 한날 한시 불과 4시간 만에 털렸습니다. 아시아 자동차를 쳐들어가서 장갑차 4대를 끌고 나오고 버스와 트럭 수백 배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탈취한 무기로 무장을 해서 광주 교도소를 6번이나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선량한 전남대학 대학생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분명히 고도로 훈련된 군사 전문가들. 그래서 우리는 고정 간첩을 비롯해서 북한의 특수군의 개입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황자격 선생의 증언, 3만여 명에 걸친 탈북자들의 증언, 북한군 개입을 부인할 자료가 오히려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5.18 민중 봉기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따라 일어난 세계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민중 무력 투쟁이라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5.18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5.18에서 희생된 호국 영령 27분에 대한 추모식이 벌어집니다. 그때 계엄군으로 참전했던 24명의 국군 장병과 질서 유지에 참여했던 경찰관 3명 27분이 국립묘지 28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39년 동안 잊혀진 그분들에 대한 추모식이 바로 우리 태극기 어른들에 의해서 오늘 오후 2시 추모식이 열립니다. 이제 5.18 역사 다시 써야 합니다. 그 27분 3월 10일 애국열사 5분과 똑같이 그 27분들에 대해서도 광주 유공자의 합당한 정도의 국가 위로금 보상금과 함께 그분들이 누구의 총에 어떻게 맞아서 순직 전사하셨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광주의 명예를 살리고 5.18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0시에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려서 문재인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이, 나경원이가 왜 거기 가냐면 태극기도 없습니다. 애국가도 부르지 않습니다. 님을 흔들고 부르는 5.18 기념식에 황교안이, 나경원이가 왜 가느냐 말입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이가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5.18에 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광주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견해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태극기 세력은 황교안이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자들이 광주에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5.18 공청회를 개최했던 이종명 의원을 징계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오지 마라는 곳을 왜 굳이 찾아갑니까? 아마 이 사람 머릿속에는 광주에 가야지 전라도 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라도에서 펴주겠습니까? 아니, 지금 황교안이, 나경원이가 벌써 대통령 후보 나온 거예요. 대통령 후에 유세 연습하는 겁니까? 지금은 인기 얻을 때가 아니라 투쟁해야 될 겁니다. 제일 야당답게 싸우라 이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립니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싸우라. 5.18에 희생되신 27분 호국 영령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오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